놀라운 것은 초음파상으로는 메조테라피 쪽이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유웨어 부산 의원의 장태호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FDA에서 공인한 탈모약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피나스테리드, 상품명 프로페시아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르는 미녹시딜입니다. 이외에 최근 저준위 레이저 치료 LLT 기기들이 탈모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FDA에서 인정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FDA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매우 자주 사용하는 그런 탈모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타스테리드, 상품명 아보다트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미 오랫동안 아보다트를 복용해 오셨을 겁니다. 대체 아보다트 그리고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한 다른 탈모 치료에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FDA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은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탈모 치료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복잡한 어른의 사정이 개입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약을 FDA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GSK의 관계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보다 FDA의 승인을 받은 뒤에 추가로 발생할 매출이 아마 적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굳이 FDA의 승인에 목을 매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GSK는 아보다트의 제조사로 이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걸러들으셔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다른 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미녹시딜이나 스티로놀락톤, 상품명 알닥톤 같은 탈모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두 약품으로 큰 탈모 치료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품들은 개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약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제약사가 됐든 이 약들을 탈모 치료 목적으로 새롭게 FDA의 승인을 받을 만한 동기가 생기지 않겠죠? 모낭 주사 치료, 즉 메조테라피에 사용하는 약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조테라피에 사용되는 약들은 먹는 약에 비해 판매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아픈 게 싫죠? 주사에 비해서는 먹는 약을 편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와서 시술을 받으셔야 되다 보니까 판매량이 먹는 약에 비해서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주사 제제들이 판매량의 약점을 극복하고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매출을 올리려면 그 약품이 굉장히 비싸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메조테라피에 사용하는 약물들이 비록 FDA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임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괜찮은 효과를 보인다면 여러분들께 기꺼이 소개해드리고 사용을 권해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요. 메조테라피와 미녹시딜의 효과와 안정성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집트 쪽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메조테라피, 그 중에서도 아주 구세대의 비타민이라든지 다른 기본적인 영양물질만을 두피에 주사한 것과 바르는 미녹시딜 사이에 효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대상자들에게 이 두 치료를 시행을 하고요. 모발의 밀도, 탈모 증상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탈모 분류상 혹시 변화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는 초음파를 통해서 모낭의 굵기와 밀도도 체크를 했는데요. 결론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런 구세대의 메조테라피조차 미녹시딜에 대비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초음파상으로는 메조테라피 쪽이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사실 초음파라는 것이 누가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빼빼로만한 게 야구 방망이처럼 굵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검사다 보니까 조금은 걸러들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메조테라피 치료 결과가 미녹시딜에 비해서 모자라지는 않다라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뉴헤어가 사용하는 메조테라피, 그러니까 모낭주사 치료는 이 연구진들이 사용한 것에 비해서 몇 단계는 발전해 있는 그런 최신의 약품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오래된 치료를 사용해보고 그 효과에 실망을 해서 더 좋은 약품이 없나, 더 좋은 방법이 없나를 찾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자랑하는 뉴헤어 주사치료가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 뉴헤어 주사치료의 효과가 미녹시딜보다 우월하다라고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저희가 매일매일 주사치료를 하면서 똑같이 느끼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FDA에서 승인이 났다 안 났다를 치료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실제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후기를 참고하시고 어떻게 탈모를 치료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헤어 카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그쪽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